에즈마야라는 말은 에스라 그 느헤미야, 느헤마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공통점은 조국을 떠나 있다가 3세 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재건의 주역이 됐고,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 경제적 재건의 주역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2세들이 언젠가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름을 그렇게 적고요. 궁극적 그 마지막 목적지는 북한 재건이라고 했습니다. 북한의 교회도 재건해야 되고 또 사회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, 2006년부터 했죠. 2006년에 처음 베델리께서 제가 목회할 때 15명을 한국으로 보냈는데, 주로 전라남도 쪽으로 보냈어요. 보성하고 벌교, 여수 이런 쪽으로 보냈는데, 성공적으로 처음에 파일럿 미니스트리를 하고 돌아왔어요. 2007년도에 한 100명을 보냈다가 망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많이 보내는 바람에 혼란 그 자체였고, 그래서 경험 없이 했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. 2008년부터 정신 차리고 집중했습니다. 포커스 맞췄냐, 어디 맞췄냐면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BBS에 맞췄어요. Vacation Bible School. 그래서 미국의 교재를 그대로 갔다가 스테이션별로 하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BBS. 그거를 그대로 했어요. 그랬더니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년에 10년 사역을 했는데, 10주년 금년에 좀 의의를 찾고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, 그 메르스의 그 급습 때문에 미국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못 보내겠다, 한국 불안하다, 그래서 아주 소수 정예부대만 데리고 이번에 간신히 치러냈습니다. 그러나 성공적으로 했습니다.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하고는요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2세들이 대부분 영어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그 아이들 6명만 한 팀이 될 수 있어요. 6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7월 말에 해요. 그 아이들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훈련시킵니다. BBS 훈련부터 시켜요. 그리고 소위 영성훈련도 합니다. 먼저 동기가 부여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 4박 5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이번에 합동신학교 기숙사에서 했는데,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. BBS 그 스테이션 담당 다 정해가지고 충분히 연습 다 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 시골교회를 내려보내는데 농어촌교회를 보냅니다. 1차 사역이 있고 2차 사역이 있어요. 1차 사역자에 가서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BBS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 간격 두고 2차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2차 사역까지 해요. 그리고 다 마지막에 서울에 올라와서 뷔페에 데려가서 시큼 먹이고, 그동안 못 먹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을 전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마음껏 먹이고,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요. 결과는 좋습니다.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. 아이들이 아, 나 코리안이다.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요 넓은 세상을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영어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.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요. 그게 상당히 그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, 뭐 자세한 통계는 거기다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2세들의 교육 차원에서, 한인교회 2세들의 교육 차원에서 이런 사역을 해보시면 아마 상당히 아이들이 그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